나왔어요.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품꼬 선수. 품꼬. H2에 위치한 품꼬 선수와 상대는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게 네네. 터커드 티안 선수 아니면은 자비츠 선수일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첫 번째 경기라면은 티안 선수일 거고요. 예. 일단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요. 네. 아틀라스베어의 푸니꼬마 선수가 나왔습니다. 푸니꼬마 선수 최근에 감량을 발표하면서 네.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딱 보면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상당히 좀 예. 달라졌죠? 약간 제가 푸니꼬 형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틀라스베어 선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 다 아틀라스베어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쿠보 선수나 이제 키치팜 선수나 푸니꼬 선수나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오면은 이제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유독 품꼬 선수의 아틀라스 베어 곰은 좀 더 강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번에 요 예. 곰은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 것이 감량의 효과가 특별하지 않았나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척해 보일 정도인데요. 네. 네. 턱선이 지금 날카로워졌고요. 턱선 날카롭고 네. 원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만 네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틀라스 베어 품꼬 그리고 상대하는 선수는 자막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로라였거든요 아까. 네. 어우. 복장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콜린 선수. 콜린 골랐는데 품꼬 선수가 사실 아비게인도 많이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해요 보통 평소에는. 아 자비츠 선수 이 선수 제가 아는 예. 그 사람이 맞다면 예. 트위터에 많은 전 캐릭터 정보를 올리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많다. 네 데이터. 자 일단은 오우 야 볼트 타이밍 굉장히 매서운데요. 못 네. 지나갑니다. 자 강손에서 트리거 키고 파라벨럼으로 구석 중간 넣고 네 이거 비비는 걸 노린 그 반격기였죠. 로라들은 3프레임 많이 비비기 때문에 네. 좀 노려봤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단타기로 단타이 투확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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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뒤잡기로 밀어냈고요. 자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점프 약손 같이 맞고 계속 같이 맞으면은 야 씨 뛰었나요? 아 잡기가 자 품꼬가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이건 약간 품꼬 선수 입장에서는 기선제압. 네. 기세에서 밀리고 싶지 네. 않다. 기세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 자비치 선수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커잡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보다 좀 더 강수를 뒀던 네. 품꼬 선수가 라운드를 따간 모습이고요. 네. 두 선수 다 상당히 네. 뻔뻔합니다. 앞강선. 네, 히트 확인 좋았고요. 자비치 선수 강력합니다. 자, 백대쉬 잘 쳐줬습니다. 품꼬 선수. 대쉬에서 예, 약발 중발. 예, 계속적으로 좀 기본기를 넣어주고 있는 품꼬인데요. 중선 강선. 느끼본기 제대로 적중했고요. 구석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잘 깔렸어요. 마무리입니다. 자, 자비치 선수가 게이지를 하나도 활용 못하고 계속 가드를 하다가 네. 가드가 뚫리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기세에서 완전히 밀린 것 같죠? 네. 이렇게 되면은 잠시 선수가 뭐 로라를 계속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품꼬 선수를 상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손. 방금 카운터 나는 상황이었는데 약손을 때리는 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자비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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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강발도 잡기 풀기를 노린. 네. 자 파라벨럼. 중손. 파라벨럼. 아우 그러나 약벌트로 잘 빠져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겠죠 자비치. 네. 지금 콜린이 트리거가 있으니까 바로 발동을 했고요. 약간 가드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자비치 선수가 네. 안자 중손에 중볼트를 엄청 씌워놓고 있어요. 네. 안자 약발에서 V스킬에서 이것은 예 예측할 수 있었던 약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단 이후에 살짝 뒤로 걸어봤습니다만 상황 나오지 않았고 역가드. 역가드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리거 선수가 오. 야 역가드 뛰는 걸 강선 크러쉬 카운터로 때려내는 자비치 선수의 대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품꼬 선수가 앞점프 고드름을 날리면서 멀리 날아가고 싶었는데 예. 그거를 최저 고도를 못 맞추면서 네. 커맨드 미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보통은 저게 크러쉬 카운터가 안 터지거든요. 예, 보통은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가죠. 콜린이. 네.
용기가 나간 걸로 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품코 선수가 안장발 캔슬해서 파라벨럼으로 콤보 마무리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도 이 상황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자, 이거 품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데요. 자비치 선수 끼어들기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하이, 이거는 마무리로 봐야죠. 예. 자, 중발로 마무리하면서 품코가 라운드를 가져가는 성공. 그렇죠.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고 그 크러쉬 카운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비치 선수 조금 더 가드를 굳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 그냥 무조건 모든 기본기에 중볼트 다 들어가 있어요. 주입 다 돼 있네요. 중볼트가 그렇다고 가드되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그게 좀 신기한 거죠. 확인인 것 같네요. 방금 안 나간 거 예, 보니까. 그렇죠. 저게 확인이 된다. 약간 본인만의 테크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아, 확실히. 드디어. 네. 드디어 한번 실수하네요. 네. 이거 역가드냐? 아, 정이에요. 실바했지. 구석을 차지하고. 야, 질렀어요. 야! 맞습니다. 이거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데미지가 나와서. 트리거가 켜져 있거든요. 아, 조금 남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잠시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V 트리거 발동하고 자자자자 아 쉐 있거든요. 북고? 이거 한 번 더 콤보 사용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야, 중점프 하단 기회가 안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비치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는데 성공. 콤보 선수한테도 기회가 있었어요. 게이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공점프 하단 중발에 결국 마무리 당했고. 네. 계속 똑같이 갑니다. 로라와 콜린. 근데 확실히 자비치 선수가 그 C를 질리는 선택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좋았네요. 네. 약발로 끼어드는 타이밍도 방금 좀 신기했고요. 콜린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죠. 저런 네. 타이밍은. 오우, 주입 대단합니다.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저건 네. 약간 데이터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판정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 선수. 예. 약발 끼어들기. 네. 무리 안 해요. 이런 게 있어서 반격 잡아야죠. 이거는 가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볼트 가드 한 다음에 좀 더 세게 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할 거면. 네. 잡기. 계속. 이 부분에서 이제 대시 앉아 약발 잡기 저게 네. 저 부분이 잡기를 풀어야 하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네네. 맞아요. 예. 정말 빨리 눌러야 됩니다. 자, 풀. 자, 벤티스트 한번 밟고. 아이, 강발 크러쉬 카운터. 드디어 잡기 풀기를 노린 강발이 들어갔습니다. 네. 중손. 앞잡기. 스턴치는 많지 않아요? 다시 앞잡기. 프레임 트랩과 잡기로 잠시 선수를 굉장히 잘 흔들어 놨는데 잠시 선수 대단한 게 스턴은 또 안 돼요. 뒤잡기로 딜레이 캐치를 했죠. 예. 지금 보면 뒤잡기로 딜레이 캐치한 것도 살짝 아쉽긴 한데 자리를 바꿔준 생각이었으면 네, 뭐 인정. 구석으로 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석을 차지하는 콩코 선수. 이거 엄청 몰아붙일 거거든요. 아, 실버엣지 한 번 안 맞았어요. 와, 방금도 좀 무서운 거 나올 뻔했죠. 예. 마이너스 2 상황. 헤이스톰 던지고 잘 막아요. 자비치 선수 지금 트리거를 킬만한 상황만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질렀어요. 야, 대쉬. 야! 잡혔습니다. 이거는 자비치 선수가 대단히 잘 봤습니다. 여기서 트리거 있거든요. 네. 아, 바로 백대쉬. 아하, 야. 그러나 중발로 마무리하는 분코 선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품코 선수도 마지막에 고개를 절레 흔드는 거 보면 예. 이기고서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품코 선수에게 게임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납득을 하지 못하는.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도 만약에 중발 트리거 같은 게 발동이 됐다면은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그렇죠. 네, 트리거 상황까지 몰고 갔으면 사실 네. 자비치 선수가 여러 가지 또 그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